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공산주의라고 하면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럼 사회주의는 괜찮지 않아? 유럽에 보니까 사회주의를 하는데 잘 살던데요. 핀란드도 그렇고 뭐 스웨덴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사회주의입니다. 파민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복지라든가 노동의 이런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주의는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럽식 사회주의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혁명적 사회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서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민주적 사회주의,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똑같다고. 이미 사회가 너무 많은 사람이 지지를 얻게 되면 그거는 혁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 방법으로 체제를 바꿀 수 있는데 굳이 혁명할 필요가 뭐 있냐.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 공산주의라고 해서 모든 게 불법으로 사람들 다 죽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다 공산화됐죠. 소련군이 들어가서 공산화될 때 그 사람들이 다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공산화시킨 줄 아세요? 의회를 통해서 정당을 통합시키고 선거를 하고 법률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북한이 공산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개혁을 하는 법령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합법적 형태를 띠면서 바꿔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갔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하는 형태로 한다고 해서 이게 자유민주적인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이자 오산입니다.